오늘 분위기가 좋습니다. 지난 주말 뉴욕 증시의 영향인데요. 다섯 명의 전문가 모두 상승장 예상하고 있습니다. 먼저 대한투자그룹의 현상철 본부장, 로체 시스템주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나도투자연구소의 이재기 본부장, 코리아 FT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는 반도체주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바로자산운영 윤정식 상무 역시 반도체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올투자증권 이성우 차장은 SK하이닉스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한투자그룹의 현상철 본부장, 나도투자연구소의 이재기 본부장 연결돼 있습니다. 자,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현상철 본부장님. 자, 기업들의 4분기 실적 전망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떤 전략 준비하면 좋을까요? 맞습니다. 사실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이번 주 본격적으로 대형 기술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뭐 넷플릭스나 테슬라 실적 발표 같은 경우에 좀 초점을 맞춰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미국 연준에서 이 인플레이션 지표를 기준으로 삼는 뭐 개인 소비지출 물가지수 발표 같은 경우에도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지표 발표에 따라서 증시의 좀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표 발표는 조금 눈여겨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현재 뭐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도 이 2022년도죠. 2022년도 1월 정도에 사상 최고치를 좀 뛰어넘었기 때문에 뭐 기술적으로도 상승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 사실상 이 고점 징후에 따른 리스크는 좀 미리 대비를 해두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앞서서 뭐 4분기 실적 발표 시즌에서 실적 전망치가 하향 조정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부담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별 컨센서스가 이제 하회를 할 경우에는 국내 증시 관련 섹터 같은 경우에 실망 매물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 체크를 좀 해보셔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고점 종목에 있는 경우에 차익 실현 조금 타이밍에 도래한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비중을 좀 축소하고 저점 반등 종목이라든지 더불어 좀 실적이 기반이 된 종목들 위주로 매수 관점을 좀 돌리시는 부분이 조금 더 증권 계좌에 조금 유효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 이번 주에 있을 테슬라 실적 발표 포커스를 좀 맞출 필요가 있다 말씀을 주셨고요. 자, S&P 지수는 지금 고점에 가깝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위기 관리도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재기 본부장님, 오늘 어떤 전략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우리나라 시장이 지난주까지 굉장히 어렵게 진행이 되다가 지난주 금요일 날 반등을 했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기술적인 반등에 그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좀 있었는데요. 우리나라 시장 마감되고 나서 진행됐었던 미증시에서 미증시가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뭐 S&P 500이라든지 나스닥 100 같은 경우도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생각보다 우리나라 시장에도 훈풍이 불어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번 주에는 실적 발표가 굉장히 많이 예정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실적 발표가 많고요. 미국의 기업들도 실적 발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여러 가지 매크로적인 변수가 있지만 기업 자체의 실적이 잘 나오거나 안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에 대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실적을 계속해서 체크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 하반기가 아니죠. 지난주 후반에 금요일 날 특히 외국인이 현물에서 순매수를 굉장히 많이 해줬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나라 시장에서 선물 매도를 진행하면서 현물 쪽에도 매수가 굉장히 제한적인 모습이었는데 그래도 큰 금액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번 주는 그래도 좀 견고한 모습이 진행되지 않을까. 다만 여기서 이제 실적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 SK하이닉스의 실적, 잠정 실적 발표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해외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그리고 우리나라 IT 전자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 후반에는 PCE라고 해서 미국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지표 발표가 있는데 여기에서 어떤 수치가 나오든 간에 그 다음에 미증시의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수치가 나오든 간에 미증시가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도 1월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때 진행됐었던 그런 어려운 흐름에서 개선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좀 단호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좀 추이를 봐야 되긴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주 후반에도 이게 좀 애매한 반등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번 주 실적 발표 이후 그리고 미국의 소비지출 발표 이후 PCE 발표 이후에 우리나라 시장이 올라서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나라 시장이 올라선다라고 한다면 전 추세적인 반등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기업들의 실적 계속해서 체크를 해야 된다 말씀을 주셨고요. 외국인의 지난 금요일 선물에서 매수세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관심 정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상철 본부장님. 네,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은 로체 시스템즈라는 기업입니다.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물류 이송 장비를 생산하는 제조업체인데요. 주요 거래성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나 뭐 삼성 디스플레이 등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고객 사양에 의한 이 주문 생산 판매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해당 기업은 2020년도부터 매년 실적이 좀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기업인데요.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라서 좀 수요 부진이 있었기 때문에 좀 다소 좀 아쉬운 실적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다만 뭐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경기가 다시 살아나면서 주가 반등 같은 경우에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뭐 아산 쪽에 이 신공장을 증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따른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좀 감소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주가에 지금 반영이 되어서 어느 정도 눌러주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중장기 이평선 돌파 시에는 좀 꾸준한 우상향이 나와줄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삼성과 이 제조 장비 공급 계약을 좀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4년도부터 매출에 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반도체 관련주들이 지금 호황이 들어오고 있죠. 지금 주가들이 반도체 관련주로 강하기 때문에 이 이송장비 반도체 관련주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인 낙수효과, 이 수혜를 좀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저점에서 올라오는 종목들 보시라고 했는데, 로체 시스템즈 괜찮은가 한번 눈여겨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로체 시스템즈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아쉬운 실적 등 악재는 이미 선반영이 됐고, 지금 삼성과의 계약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럼 가격 전략 간단하게 좀 볼까요? 네, 가격 전략 같은 경우는 저는 목표가는 7,500원 부분에서 1차 정도는 수익을 좀 챙겨주시는 걸 권장을 드리고, 이후에는 8,000원까지 모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하단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좀 타이트하게 잡아드리고 싶긴 하지만 증시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한 6,250원 손절가 제시드립니다. 예, 자, 로체 시스템즈 7,500원에서 8,000원 목표가로 잡아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이재기 본부장님, 어떤 종목 볼까요? 네, 저는 오늘 이제 시장에서 반도체 쪽과 AI 쪽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은데, 그래도 이제 주가의 흐름상 지금 당장 그래도 어느 정도 부각될 수 있는 기업이 하나 있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바로 이 코리아 FT라고 하는 자동차 부품주입니다. 이 자동차 부품주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주가 흐름이 그렇게 좋다라고 볼 수가 없는 부분인데, 우리가 이제 작년 실적에서 파악을 할 수 있는 부분에서 현대와 기아의 매출이 계속해서 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체크를 해볼 부분이 뭐냐면 하이브리드카에 대한 투자를 계속해서 지속한다라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이 하이브리드카에 대한 매출이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기업이 일본의 도요타인데, 도요타가 이제 미 시장에서 약 80% 정도로 점유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으로 잘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 현대 기아차라고 하는데, 여기서 그 도요타의 점유율을 조금만 뺏어간다라고 하더라도 하이브리드카에 대한 메리트가 굉장히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그러니까 전기차 수요 둔화에 대한 부분들이 시장에 부각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어느 정도의 투자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하이브리드카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리아 FT 같은 경우는 캐니스터라고 해서 부품을 생산하고 있는 부분인데, 하이브리드카에 들어가는 이 캐니스터가 그 평균 판매 단가가 굉장히 높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이브리드카가 판매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코리아 FT 같은 경우는 실적적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뿐만 아니라 기존의 내연기관차에도 들어가는 부품이기 때문에 코리아 FT 같은 경우는 어쨌든 자동차 판매가 늘어난다라고 한다면, 혹은 거기에서 하이브리드카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라고 한다면 현재 주가 수준은 굉장히 저렴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뭐 PBR이나 PER 같은 경우도 관련되어 있는 뭐 부품 업체들에 비해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반도체 쪽에 대한 관심도가 물론 높고, 저도 오늘 반도체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 이제 또 독자적인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주가 흐름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리아 FT라는 기업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코리아 FT 관심적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카본 캐니스터 개발 업체입니다. 자, 하이브리드카의 수요가 확대 시 수혜가 예상되는 점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